지금 그 안경을 보셨는데 이 나이에 이 제가 58인데 여러분들 7박번이라는 건 계산도 안 되죠? 나도 여러분들 한번 계산 안 돼요. 예, 그러면 저런 그 애매한 물건들은 어디서 왔냐?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? 이렇게 아이디어를 관찰. 이 지금 페이스북으로 지금 전 수업을 그냥 찍어요. 도대체 아니 저 나이 든 선생님이 나이 든 선배가 어떻게 수업에 페이스북을 해서 라이브 생방송으로 수업을 할 생각을 했을까? 간단해요. 어떻게 알아? 애들을 지켜보면 돼.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페이스북 라이브 난리야. 노래방 가서도 막 그냥 아무 거침없더만. 노래방 가서 막 불러 대책기는 거야. 그래서 어렵죠. 얘네들에게 페이스북 라이브는 더 이상 어떤 근엄한 도구가 아닌 거죠. 놀이 기구일 뿐이지. 그러면 거기에 딱 편승하는 거예요. 그래. 작년 한 해부터 제가 계속 준비했어요. 이게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. 그래서 저 5m짜리 줄을 샀잖아요. 테크노마트 가가지고. 그리고 높이가 사람 키 높이 정확하게 맞아야 찌그러짐이 덜해요. 그래서 요거 약간 투자했어요. 삼각대, 뭐 앵글, 요거 다. 그래서 지금 애들하고 하반 수업을 하면서 애들을 꼬드기는 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버린다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 목소리, 자기 얼굴 이게 나가잖아. 정교생이 공개되죠. 애들이 거기서 챌린지, 도전의식을. 그전에는 애들이 같은 합반하고 그럴 때 합반 친구들은 그냥 묻어서 주무시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터 페이스북으로 수업 찍어주고 목소리 나가, 그 다음에 얼굴 나올 사람인데 얼굴 나올래니까 좀 애들이 겸연쩍어요.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하려고 저 안경을 준비한 거예요. 이런 도구들이 다 모자이크용이에요. 애들이 처음에는 여기 안경에 마스크 쓰고 도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다 이 마스크가 지원기를 제대로 맞나? 잘 안 맞아요. 그러다 어느 날 애들이 서서 벗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렇게.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더라? 끊임없는 아이들의 생활을 그냥 관찰. 그리고 이제 문구점, 안구점 이런 데 가시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교사에게 문구점, 완구점은 아이디어의 뱅크예요. 이런 거 아시죠? 그 악어 왜 이렇게 눌러다가 막 물리는 거 있잖아. 그게 참 유치하거든요. 근데 유치한데 그거 물린다고 아프나? 아프지 않아요. 그러나 그 박용호 선생님이 그거 소개했잖아. 애들 실제로 해보면 걸려졌다. 그게 애들이야. 교사라는 뭐냐? 애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이리 와 그러면 올까? 아, 내가 가야 돼.